안녕, 제로야? 너네 집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받았다며? 어떻게 하는 거야? 첫 번째로 벽과 창호의 열광률을 낮춰 건축물의 에너지 요구량을 줄여줘. 두 번째로 효율이 높은 보일러나 에어컨을 사용해서 에너지 소요량을 줄이는 거야.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등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냉방과 난방, 그리고 온수를 공급하며 뱀스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가능하지. 환경을 살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지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2플러스 등급과 에너지 자립률을 만족한 후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면 가능해. 너도 해봐.